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고 설령 투자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좀 놀라셨을 네이버 카카오의 뭐 유례 없는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래 보기 드문 하락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었고 또 이게 어디까지 여파가 좀 이어질지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연구원 급하게 좀 연결을 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윤 연구원님 지금 자리에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연구원님, 많은 분들이 지금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네,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오늘 일단 뉴스가 제가 볼땐한 중요한 게 두세 가지 정도가 나왔는데, 네. 전부 다 이제 온라인 플랫폼, 즉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가장 컸던 게 이제 당연히 핀테크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외에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M&A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지만 가능을 하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그런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서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네. 좀 이제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성이 규제에 의해서 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크게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빅테크들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도 됩니까?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아직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핀테크 관련돼서 이 금융 플랫폼에 대한 오늘의 내용을 보면은 원래 이 카카오페이나 토스나 이런 데서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중개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많았습니다. 네. 이제 소비자들이 뭐 펀드나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카카오페이에서 고르고 가입을 하는 건데, 그동안은 이거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제 금융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했던 거였고, 반대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은 이거는 중개가 아니라 광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금융상품의 중개로 보는 게 맞고, 너희가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로서의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팔지 마가 아니라 네. 이렇게 할 거면은 라이센스를 취득해라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이센스만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언제 그럼 새롭게 취득을 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카카오페이 증권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에 대한 중개 라이센스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밑에 보험 관련한 자회사도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는 이제 보험 관련 라이센스를 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거는 이게 직접 확보한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좀 이제 적시를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대책이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규제에 지금 한10% 가까운 하락을 보인 거는 뭐 충분히 그럴 만했습니까? 아니면 좀 생각보다 좀 과도하게 많이 하락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까? 사실 이 금융 이슈만 놓고 보면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카카오페이를 자꾸 예로 들게 되는데, 지금 IPO의 그 공모가 밴드 상단의 가치가 한 11조 정도 되잖아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카카오페이의 가치가 설령 디레이팅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오늘만 거의 이제 주가가 10%가 빠졌으니까 시총 기준으로 한 7조 원 정도가 줄어든 건데, 이거는 좀 이것만 봤을 땐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말고도 최근에
다른 이슈들도 같이 좀 불거진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동안 이제 빅테크들이 잘 커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의 견제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를 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우려들이 지금 이 하락 굉장히 큰 하락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심리가 굉장히 좀 안 좋아서 더 많은 하락을 좀 한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전략 혹은 뭐 카카오 네이버 한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오늘 좀 계셨던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고 보세요? 지금 오늘의 주가랑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과도했다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빅테크들의 사업 확장이나 아니면은 뭐 이미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온라인 광고의 성장 같은 것들은 저는 여전히 그냥 변하지 않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주가 하락은 사실 좀 기회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규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워낙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워낙 많은 사업들을 이제 벌리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 빅테크 혹은 뭐 중국도 약간 좀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그냥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좀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다 뭐 이렇게 이건 뭐 예상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흐름으로 혹시 볼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은 사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규제를 하기보다는 어쨌든 여기에 근간이 되는 뭐 이커머스로 치면 판매자분들이나 네. 서비스 제공자분들과의 상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막 무작정 빅테크가 커지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견제해야겠다라는 식으로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네. 혹시 우리 박병희 장부장님도 지금 옆에 계신데 뭐 관련해서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견 같은 거 혹시 주실 게 있으실까요? 뭐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규제 빅테크 기업이나 플랫폼 회사를 규제한다를 바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플랫폼 회사들이 몸집이 커지고 사업 영역이 커지다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규제한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테두리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해라라는 식으로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수수료에 관 특히 뭐 수수료나 이런 관점에서는 이제 정부가 지금의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 이제 과도하다 싶은 것들은 좀 조정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수익성 관점에서는 조금씩 이제 기존에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달라질 가능성 정도는 좀 열어둬야겠죠. 그리고 당장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또 질문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지금 카카오가 시총 4위에서 5위로 됐죠. 지금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약 4천억 매도, 기관들이 2천억 정도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매도를 한꺼번에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당장에 바로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전에 말씀을 주실 때 뭐 지금 당장 뭐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좀 이제 바닥 다지기를 좀 확인하면서 좀 매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기간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좀 노이즈가 있다.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센티멘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적어도 오늘 나온 이런 것들이 네. 10%씩 빠질 만한 이슈였냐라고 하면은 네. 글쎄요, 이게 외국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냥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니까 뭔가
중국의 사례도 최근에 있었고 좀 이제 우려를 과도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성장 스토리가 막 어그러질 정도의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센티가 언제 회복될지는 뭐 저도 당연히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지켜봐야겠지만 네. 적어도 이 기사만 봤을 때는 네. 오늘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시간은 가고 있지만 오늘 하락에 이번 내일이 선물이신 동심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지나면서 이번에 그 BBIG와 관련된 ETF 리밸런싱이 있고 그리고 특례 편입되는 이런 종목들도 네. 발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이번 리밸런싱 관련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수급과 관련된 이슈는 예, 예. 사실 저의 전공 분야가 아닌지라 네네네. 제가 대답드리는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뭐 우리 정우윤 연구원과 함께 지금 네이버 카카오의 오늘 급락에 대해서 좀 상황 판단을 좀 해봤고요. 어쨌든 최근에 보고서도 많이 쓰고 하셔서 네이버 실적이라든지 뭐 실제 기업의 뭐 가치 혹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튜디오로 모셔서 다시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좀 전화 연결로 좀 오셨는데 또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의 급락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 한국투자증권의 정호윤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 마감 상황과 오늘 장의 특징 등등 한번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긴 차장님도 뭐 오늘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충격적으로 보셨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닥이냐? 네. 바닥이냐고 물어보신다는 거는 이거 들어오실 마음이 꽤 있다는. 있었어요 오늘도. 아 그래요? 아.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오늘 거래소 지수가 24포인트 마이너스. 며칠 전까지만 3,200 넘는다 했었는데 네. 3,16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3,162포인트. 예. 근데 코스닥이 좀 심했습니다. 1.6% 빠져가지고 1,037포인트, 17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네. 일단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카카오가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5위로 밀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4위로 넘어간 상황이고. 네, 네. 박현상 사장님 마이크도 잘 들리고 있죠.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래서 일단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랑 시총 3위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인데 5위까지 밀렸던 상황이고 일단 제가 이제 카카오를 보면서 느낀 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기다렸던 주식이긴 합니다. 제가 오늘 통화를 하면서 느낀 점 같은 경우는 네. 뭐 14만 원대는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가격대가 있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강렬하게 못 잡고 올라간 주식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유 현황을 좀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나신 고객들의 포트에는 카카오가 있긴 있는데 적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물려있는 포트 같은 경우는 비중이 커서 물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네. 사고는 싶은데 조금은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못 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하루 종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단 아까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2,2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를 4,300억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를 2,200억 매도했으니까 네. 두 개 합치면 6,600억이니까는 그 두 가지 빼놓고 4,000억을 외국인들이 산 거죠. 그래서 산 종목 같은 경우 SK하이닉스가 1,000억 정도 매수고 네. 기아차가 930억 정도, 삼성전자 860억 정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물론 밀리긴 했지만 네. 외국인 매도가 강하진 않았다라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지금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네. 항상 이렇게 빠지면은 이게 공매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공매도를 좀 볼게요. 봤더니 네. 지금 오늘 거래소에서 조금 전에 나온 자료인데요. 오늘 9월 8일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이 7,500억 정도 되는데 네. 예,
지금 전일 대비해서 2,800억 증가한 수치고요. 어. 그 중에서 뭐 당연히 뭐 말 안 해도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카카오지 않겠습니까? 네. 카카오가 1,725억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366억, 삼성 SDI가 309억, 네. 네이버가 269억 이 정도 상황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공매도 상황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이게 지금 오늘 전체 7,500억이라는 수치 같은 경우는 최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네. 외국인들이 숏을 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제가 장중에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는 이게 뭐 투자증 뭐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 다른 분들 얘기를 하신 건데 네. 내일 그 부장님께 아까 말씀하셨어요. 코스피 200 크래프톤이랑 카카오뱅크 특례 편입 있거든요. 특례 편입이 옵션 만기일 마지막에 편입이 끝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카카오뱅크가 공매도가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기준까지는 편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되다가 카카오뱅크 그 이후부터는 공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제성 공매도 물량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이 계속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던 뭐 시점이고요. 뭐 카카오 네이버뿐만이 아니고 네. 다른 종목들 특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셀트리온스케어가 2.8% 정도 빠졌고 HLB가 4.8%.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3%, 네. 카카오 게임즈 3%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섹터에서 코스닥에서도 솔직히 이게 종목들이 빠질 만한 트리건 거의 없었거든요. 없는 상황인데 그냥 밀린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많이 밀린 상황인데 그나마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 BM이 2% 정도 오른 상황이라서 네. 조금 지수방어를 했지만은 일단은 좀 재미가 없게 끝난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모레가 오늘 네. 많이 빠졌군요. 아모레가 좀 9% 이상 좀 빠졌는데요. 네. 일단 이게 솔직히 저도 이런 내용을 좀 들으면서 항상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아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장중에 한 11시 정도에 그런 내용을 좀 받았거든요. 네. 애널리스트 코멘트죠. 받았는데 꼭 빠지면 나와요. 그런 게. 그리고 오늘 같은 게 아모레퍼시픽이 한 5% 빠지고 있을 때 나오더라고. 5% 6% 나오더라고. 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파악한 바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영업 상황이 부진하다. 네. 근데 이건 저희가 2분기 상황 할 때 항상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결론은 3분기가 컨센서스 하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자체가 시장에서 회자가 된 것 같고 아까 저기 아모레퍼시픽 공매도 상황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떻게 보면 빠졌었다가 잘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부러진 거거든요. 그 이런 거 보면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항상 그 3분기가 안 좋을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미리 빠진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나마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모양이 좋아진 상황인데 결국 실적이 안 좋구나 해서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부러뜨려버리면은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는 뭐 뉴스상을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저희 화장품 좀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젠가요? 왕이 부장 내방한다는 소식도 좀 내한한다는 소식도 있고 아 그래도 올랐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은 그래도 투심이 개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은 막상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럼 좀 더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이 안 좋다? 이게 내 종목이 더 많이 빠진다가 맞는 것 같아요. 장이 안 좋다. 왜냐하면 이제 보유 종목이 더 많이 부러지니까는 네. 일단 그래서 좀 좋은 종목들보다는 안 좋은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하루였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 중에 네. 잠깐 질문 좀 드려보면은 일단 수급적 이유에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많이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수급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오늘 매도를 많이 할 만한 그런 다른 이벤트가 있었나요? 특별하게 시황 측면에서? 그거는 특별하게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뭐 물론 장중에 이런 내용이 돌긴 돌았어요. 그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좀 더 빨라질 수는 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좀 더 크게 빠지는 상황도 있었고. 네. 근데 과거에 시장이 좋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카카오뱅크라든지 아니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큰 종목들의 하락에 따른 심리가 불안해하면서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나오면서 같이 시장이 좀 약화되었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내일 옵션 만기일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시장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만기일 전에 일정 부분 포지션을 덜어낸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복합적으로 좀 재미없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왜 오늘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사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라는 핑계를 그냥 핑계를 그렇죠. 내일이 동시 만기니까 이렇다. 그냥 그렇게 핑계대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 아무래도 보시피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폭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렇게 타이밍이 맞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봤을 때 이게 이벤트라면은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또 정상화되거나 안정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악재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단 뭐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부러질 것 같은 경우는 실적 이벤트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실적 이벤트 때문에 이렇게 미리 그 장이 종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오르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중간 동안 한 한 달 정도 남았을 텐데 기간 동안에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실적이 차라리 발표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 다음 실적이 잘 나올 때까지는 뭐 크게 더 빠지진 않더라도 하여튼 오를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겠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행보세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요. 네, 네. 일단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공격을 하죠. 네.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다음 실적이 좋을 때까지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공격이라고 하면 공매도. 그 예를 들어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네. 이런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가 그동안 쭉 이제 잘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가격이. 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개인 투자자들도 워낙 이제 많이 사셨던 종목일 거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10%가 훅 갑자기 날아가요. 네.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좀 뭐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훅 떨어지면 일단 요건 좀 피하고 보는 게 낫는지. 그러니까 왜 뭐 떨어진 칼 뭐 잡지 말라면서요. 각자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아. 각자 다 다른 거지만 네. 한 가지 객관적인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국내 운영사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매니저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매니저분들은 팝니다. 팔아요? 예. 10% 빠졌는데 매니저분들은 악재가 나오면 일단 때립니다. 일단 팝니다.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네. 이제 그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살망정 거래를 그렇게 하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우리는 이제 반대로. 그래서 어떤 것이 결과론적으로 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실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한투의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걸 들고 갈 거냐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팔고 그리고나 또 이거 좀 센티멘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진정이 될 때까지 있다가 그리고 나서 할 거다. 이런 판단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에서 야 이렇게 빠지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왜 이렇게 많이 팔았겠어요? 그 부분은 꼭 우리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뭐 코오롱이나 효성그룹주들은 또 강세를 좀 보였습니까? 너무 안 좋게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그런 네. 좋은 종목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일단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14% 정도 올랐고 코오롱 인도도 2% 정도 올랐고 근데 솔직히 저희가 알고 있기로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풍력 관련주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을체라는 주택 관련 브랜드를 갖고 있고 판을체? 예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연 휴게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 그 저 캐시카우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단지 개발 8개 정도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도 쭉 그 사이트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종목 관종을 세팅해 놓는데 네. 코오롱 글로벌이 오르면서 과연 풍력주들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코오롱 글로벌을 열어봤을 때 오늘 오른 이유는 수소. 이슈가 좀 붙은 거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관종상에서 코오롱 글로벌이 풍력주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원래 수소 관련 이슈로 좀 오른 거고 수소 관련 이슈 같은 경우가 붙어서 항상 올랐으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도 좀 약간의 뜬금포로 좀 네. 수소 관련 그 색채가 묻어났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이 막 그런 경우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 이런 경우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효성 그룹주들도 계속 강세였어요. 특히 네, 이제 네. 효성 첨단 소재가 9% 정도 오른 상황인데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를 쓴 상황이에요. 효성 첨단 소재 예.
9%가 올랐어요. 9% 오늘? 올랐습니다. 8.9% 정확하게. 와. 이게 효성첨단 중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어 코드라든지 아라미드 소재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탄소 섬유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소차라는 수소 탱크에 탑재되는 그 섬유 같은 경우는 아니 그 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를 이용한다. 네네. 이런 부분도 해서 효성 그룹주들이 굉장히 강해 된 상황입니다. 진짜 많이 간다. 그러니까 네. 약간 이런 쪽이 좋은 게 더 강하다고 요즘은 그 코오롱 지주사. 뭐 와. 효성 지주사 이런 종목들도 네. 일단 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정부에서 쓰지 말라고는 하는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네. 관련된 뭐 보고서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준비드린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리딩 투자 증권 자료인데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영국이 7월 19일 날 그 자유의 날을 선포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했는데요. 네. 그 지금 자료 보시면은 이 7월 19일 이후에 지수 비교표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같은 경우 영국 FTSE 지수를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검정색 같은 경우가 글로벌 지수를 평균화한 거예요. 네. 근데 글로벌 지수보다 영국 FTSE 지수가 훨씬 더 빨리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일단 우리가 한 달 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반영됐느냐가 좀 궁금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같은 경우가 살펴봤을 때 초과 수익률 기준으로 경기 소비주 업종이 7.3% 초과 수익이 나왔다 하고요. 에너지 업종이 5%. IT가 3.7%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네. 소비자도 많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좀 뽑아보니까는 롤스로이스가 22% 롤스로이스요? 네, 자동차 업종 그리고 크로다 인터내셔널이라는 뭐 저도 처음 들어본 회사긴 한데 네. 화장품 원료 회사라고 합니다. 네, 네. 이게 18.9% 오버슈팅을 했다고 하고요. 그 justeattakeaway.com이라는 음식 배달 업종이 18% 정도 올랐다 하고요. 아, justeattakeaway 네, 이렇게 발음 괜찮았나요? 일단 보면은 이게 주목되는 점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고급차 그리고 화장품 그 사치제라든지 아. 엔터 쪽에 국한됐다는 부분이 좀 더 선호도가 높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복 소비에 대한 요구 표출 같은 경우가 네. 주식시장에서 종목 선호를 통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좀 느낌이 오는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도 강세 현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지고 한번 미리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종목들이 좀 생각이 한두 개씩 나긴 나잖아요. 네, 그렇게 네, 하면서 네. 좀 미리 그런 걸 대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업종들에 더 많은 관심들이 몰릴지 그런 걸 미리 한번 좀 영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박현상 사장님과의 시간이 앞에 이제 전화 연결 때문에 조금 이제 짧아지긴 했습니다만 뭐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유한타증권 부천의 별 박현상 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